블레이드가 마치 소리굽새처럼 생겼습니다. 돌릴 때마다 이 부분이 진동하면서 특유의 소리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촬영을 했을 때 세이버샵을 방문했었죠. 그때 마침 샘플 제품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잠깐 돌려보자마자 사장님께 리뷰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리뷰를 위해 세이버샵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핸들의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입니다. 핸들 끝이 둥글고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핸들이 좀 짧뚱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길이는 펼쳤을 때 25cm, 닫았을 때 14.4cm, 두께는 이 정도가 됩니다. 보신 것처럼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핸들 폭이 넓고 두께감이 있는 편이죠. 무게는 약 106g입니다. 색상은 블랙, 옐로우, 레드와 블랙, 옐로우와 블루, 블루, 블루와 레드, 레드가 있습니다. 저는 옐로우와 블루 색상을 받아봤습니다. 부싱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싱 시스템이란 피봇 나사를 감싸주는 도넛 모양의 부싱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부싱이 블레이드보다 미세하게 더 두껍기 때문에 피봇 나사를 꽉 조여도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유격으로 부드럽게 발리송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핸들 안쪽이 이렇게 파여있는 디자인이지만 모서리도 둥글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 애초에 두께감이 좀 있는 핸들이기 때문에 그립감 괜찮습니다. 핸들 끝에 진핑도 파여있긴 한데 사이즈도 작고 깊이도 얕아서 진핑이 존재는 한다에 의의를 두는 정도예요. 아무래도 이 발리송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와 울림이죠. 소리굽새 디자인이 발리송을 돌리는 손까지 울림이 전달되게 만들어줍니다.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와 울림이에요. 스퀴드 인더스트리의 스퀴디 B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발리송의 돌아가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블레이드 코 부분을 보시면 고무 링이 들어가 있죠. 이처럼 발리송을 돌릴 때 나는 소리는 호불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발리송 플리퍼로서 손까지 울리 만드는 소리굽새 디자인을 분명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소리 들어보시죠. 소리굽새 디자인으로 돌릴 때 손맛이 훌륭합니다. 가격은 3만원으로 부담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돌릴 때 성능은 이 가격대에 중국산 발리송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발리송은 소리와 울림이 구매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하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안 돌려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돌려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김성배입니다.